안녕하십니까. 아재TV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구독자분들이 조금 많이 요청을 해주셨어요. 요청을 해주셨고, 제가 이 영상을 찍을까 말까, 찍을까 말까 정말 고민 많이 했습니다. 고민 많이 했는데, 일단, 찍으려고 마음을 먹고, 영상을 켰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릴, 영상의 주제는, 얼마 전에 리뷰를 했던 아미사의 G36C. 이 제품을 리뷰를 하는 건 아니죠. 이미 리뷰를 했기 때문에. 자, 오늘 이 G36C를 한번 씻고 뜯고 맛보고 즐겨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단한 가지,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이 G36C를 분해하고 정비하고 노즐까지 한번 뽑아보는 영상을 만들려고 해요. 뭐 아시는 분들은 제가 왜이 영상을 찍는지에 대해서 아실 겁니다. 아시는데 정말 많이 제 영상을 보고 많이 질문을 해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나마 한번 영상을 찍으려고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뭐 서론 본론 다 제껴두고 일단 바로 영상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이 G36C는 이전 제가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바디핀 3개를 뽑으면 돼요. 이 바디핀은 여기 또 지금 보고 계시는 요 앞부분에 있는 바디핀, 그리고 여기 탄창이 꼽히는 부분이 있는 바디핀, 그리고 스톡이 뒤쪽에 있는 이 바디핀, 요세 개를 뽑으면 됩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목적으로 하는 그 볼트 캐리어를 뽑을 게 1차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볼트 캐리어를 뽑기 위해서는 요 뒤쪽에 있는 이 바디핀을 눌러서 빼면 돼요. 그러면은 지금 이 영상 말고 앵글을 밑으로 낮춰가지고 하나하나씩 같이 보면서 영상을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앵글을 낮췄습니다. 분해를 먼저 하기 전에 준비를 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준비해야 되는 게 이제 이렇게 생겨 있는 고무판이에요. 그리고 고무망치와 핀펀치가 좀 필요합니다. 아주 작은 핀펀치, 조금 작은 핀펀치가 필요해요. 한 1.5mm 정도 되는 핀펀치가 필요한데, 요거가 없다고 하면은 좀 뾰족한 얇은 도라이브인데, 왜 필요한지는 제가 뒤에 가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요게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앞서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제가 이제 휴대폰으로도 같이 찍으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스톡 뒤쪽에 있는 이 바디핀을 뽑으시면 돼요. 이 바디핀은 지금 그냥 손으로 뽑으면 뽑힙니다. 한이 정도 뽑으면 뽑히거든요. 이렇게 손으로 뽑으면. 근데 처음에 손으로 뽑으면 안 뽑힐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요 반대쪽에서 핀펀치를 제가 준비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조금 굵은 핀펀치로 이렇게 고무망치를 대고 톡톡톡 치주게 되면은 반대쪽으로 빠지게 됩니다. 그거 참고를 하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핀펀치를 통해서 바디핀을 이 정도 뽑았다라고 하면은 이제 여기 그 탄창 멈치 있는 요 바디핀도 마찬가지로 뽑아야 됩니다. 요거는 제가 손으로 뽑으면 잘안 뽑혀요. 그래서 반대쪽에 핀펀치를 통해서 한번 먼저 여기 보이는 요 바디핀을 핀펀치를 통해서 한번 뽑아보도록 할게요. 요렇게 요 고무판을 밑에 대시고, 요거는 살살살살 요렇게 살짝만 쳐주면 속 들어가거든요. 요 상태에서 손으로 뽑으면은 요렇게 쉽게 뽑힙니다. 마찬가지로 요 바디핀도 반대쪽에서 손으로 이렇게 뽑으면 뽑혀요. 바디핀은 모두 동일한 사이즈이기 때문에 따로 분류해서 뭐 요거는 어디 거다, 요거는 어디 거다 보관을 안 하셔도 됩니다. 자, 뽑으셨다라고 하면은 자, 잘 보십시오. 요 트리거를 앞뒤로 이렇게 움직이시면 그냥 쑥 빠집니다. 트리거 박스. 이 박스가 그냥 빠지게 돼요. 요거는 따로 빼놓도록 할게요. 그리고 요것도 빠지는데 요거는 굳이 빼지 않아도 됩니다. 이대로 두셔도 되고요. 그리고 나서 요거를 요렇게 스톡을 제낀 다음에 요 뒤쪽에 보이는 이 레버가 있습니다. 이 레버. 아무튼 요런 식으로 해서 요렇게 하면은 요렇게 빠지죠. 요렇게 하면 빠지니까 요렇게 해서 살짝 들어서 요렇게 하면은 요 스프링, 리콜 스프링이 같이 빠집니다. 빠지게 되고요. 이거 리콜 스프링 빼면은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손을 넣어서 이렇게 볼트 캐리어를 뒤로, 이쪽으로 손을 넣어서 볼트 캐리어를 뒤로 밀면은
이 볼트 캐리어가 빠지게 돼요. 이 볼트 캐리어는 안쪽에 이 홈이 있습니다. 홈. 요걸로 찍지 말고 휴대폰으로 한번 찍어 드릴게요. 볼트 캐리어 안쪽에 이 홈이 있죠. 홈에 이 볼트 캐리어가 들어가는 방식이에요. 어떻게 걸리냐면은 지금 요렇게 들어가는 방식이기 때문에 요거는 뭐 잘못 꼽을 이유가 전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 뭐 분해 난이도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요렇게 뽑으면은 자, 두 번째 작업도 끝이 났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일 골치 아픈 문제가 바로 이 볼트 캐리어. 볼트 캐리어를 분해하는 방식입니다. 노즐을 빼야 돼요. 노즐을 빼야 되는데 첫 번째로 이 노즐이 어디에 걸려 있냐면은 요 뒤에 보이는 요 은색의 핀이 보이실 겁니다. 여기 보이시려나? 또 휴대폰으로 같이 찍어야 되겠네. 이렇게 바닥에 놓고 한번 찍어 볼게요. 요 은색의 핀 보이시죠? 이 핀. 요 핀을 핀펀치로 빼주시면 돼요. 요 핀을. 그래서 제가 한번 빼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고무판이 필요한 거예요. 요 구멍에 맞게끔 해서 요렇게 해서 방향이 예 맞구나. 방향이 이렇게 핀펀치를 대고 예 요렇게 핀펀치를 쳐주게 되면은 예 요런 식으로 핀이 빠지게 됩니다. 자, 일단 뽑아놓은 요 뒤쪽 핀은 챙겨주시고요. 절대 너무 세게 쳐서 핀이 휘어지면 안 돼요. 휘어지면은 이게 부서지면 이 또 핀을 구하기 힘들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노즐이 빠지지가 않습니다. 왜 안 빠지냐? 앞쪽에 나사가 두 개가 있어요. 제가 다시 한번 요소 보여드릴게요. 자, 요게 어두워. 예. 보시면은 요 안쪽에 십자 드라이버가 두 개 들어있습니다. 요 안쪽에. 보이시나 모르겠는데 요 안쪽에 십자로 된 게 두 개가 들어가 있어요. 여기 십자 나사 보이시죠? 요 두 개를 일단 풀어 주셔야 돼요. 그러면은 자 십자 드라이버를 이용해서 저거를 한번 풀어 보도록 할게요. 십자로 된 나사가 십자 나사가 두 개가 있습니다. 자, 한 오른쪽 왼쪽 각각 하나씩 있는데 요거는 나중에 풀었다가 조립을 하실 때는 록타이트 같은 거를 발라서 이게 반동에 의해서 풀리지 않게끔 한번 작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 GBB가 이 반동이 심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 많이 풀리거든요. 요 나사 빠진 거 보이시죠?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육각 나사는 빼는 거 아니니까 빼지 마십시오. 안 빼셔도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요 노즐을 톡톡톡톡톡톡 그러니까 안 빠질 거예요. 왜 안 빠지냐면은 요 양쪽에 제가 긴 나사 두 개를 뽑았죠. 요거 두 개가 버퍼처럼 안 빠져나오게 고정이 받치고 있어요. 그래서 안 빠지니까 요거를 톡톡톡톡 요런 식으로 탁톡톡 치다 보면 톡 튀어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탁 빠지게 됩니다. 자, 이 뒤쪽에 이 스프링 보이시죠? 이 스프링. 이 스프링이 아까 뒤에 있는 핀펀치 요 구멍에 이렇게 들여다 보시면은 핀펀치를 통해서 요 스프링 사이로 이렇게 요런 식으로 걸리게 되죠.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걸리게 돼서 우리가 노즐이 왔다가 다시 돌아가고, 노즐이 왔다가 다시 돌아가고, 요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요대에서 이제 작업을 한 가지만 해주면 됩니다. 한 가지만 해주면 되는데, 조심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제가 직접 보여드릴게요. 요 핀을 뽑아볼게요. 자. 자, 요렇게 핀이 있고, 요 핀을 뽑게 되면은, 자, 요 노즐이 이중으로 분리가 됩니다. 요렇게. 요 이중으로 분리가 돼요.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분리가 되면서, 이 스프링이 빠져버려요. 이 스프링이. 그래서 나중에 요 스프링이 요 핀에 걸려 있어야 되는데, 나중에 뽑으시려면은 애먹으실 거예요. 근데, 한 번은 작업을 해 주셔야 될 게 지금 요 안쪽에 요 방향 요 뾰족한 이 방향으로 노즐 부합 밸브라고 하는 녀석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작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요거까지 빼서 작업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노즐도 아예 안 뽑고도 작업이 가능해요. 그거는 제가 마지막에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업을 해야 되는 거는 요 앞부분 요 녀석입니다. 그래서 요 녀석을 요렇게 보시면은 아마 지금은 영상에서 이렇게
뻥 뚫려서 뒷면이 보이실 텐데, 실제적으로 보시면 이게 막혀 있습니다. 막혀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변비에 걸린 것처럼 막혀 있습니다. 막혀 있기 때문에 참고로 하시고요. 요 노즐은 아마 저기 여분으로 구입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분으로 노즐을 구입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은 한번 내가 손재주가 없다라고 하면 자신 없다라고 하면은 뭐 여분의 노즐 하나는 구입을 해서 만약에 실패하더라도 또 교체를 하면 되니까 예, 그렇게 한다라고 작업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다시 조립을 해보도록 할게요. 조립을 하기 전에 이제 요런 드릴이 있으면 좋겠죠. 요런 드릴을 이용해서 여기서 쑥 예, 이렇게. 그러면은 저는 다시 조립을 해보도록 할게요. 조립은 분해의 역순이라고 말씀드렸죠. 제일 까다로운 부분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은색 핀이 정말 까다롭습니다. 요거 정말 스트레스 받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정말 손재주가 좀 뛰어나다라고 진짜 하시는 분이라면 모르겠는데, 아니라면은 요거를 한번 뜯는 거에 대해서는 한번 개인적으로 다시 한번 그 재고를 좀 재고를 한다는 말이 고려를 해보란 말이에요. 조금 이렇게 방향에 맞게 꽂고요. 요런 식으로 꼽아서 요 위에다 놓고, 요거는 방향이 안 틀어지거든요. 그래서 요 방향으로 이렇게 넣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를 꽂고, 여기가 저도 진짜 제일 스트레스예요. 살짝 꼽아봤을 때 지금 안 걸렸거든요. 다시 빼야 돼요. 그러면 다시 요거를 방향을 이렇게 해서 예, 지금 걸렸네요. 그러면은 예, 핀을 받고 나면은 예, 요렇게 걸렸죠. 예, 걸렸으면은 제일 어려운 고비는 넘겼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거 꼽는 거는 정말 간단합니다. 요 스프링의 방향이 딱 정해져 있어요. 요 스프링의 방향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요 핀이 보면은 위에서 누르는 방식이잖아요. 요렇게 누르는 방식이기 때문에 요 스프링에 뚫려 있는 방향이 요렇게 돼야 되겠죠. 요렇게 해야 내가 이 핀을 꼽았을 때 예, 딱 들어간다고 하면은 자, 요렇게 해서 지금 한번 꼽아 볼게요. 요 방향을 틀어지지 말고 자, 요렇게 꽂고 살짝 걸어 봅니다. 걸어 보면 한 방에 걸렸네요. 그러면은 바로 예, 바로 쳐 주시면은 예. 저 같은 경우는 아주 노련한 손재주가 있기 때문에 한 번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핀펀치 핀을 박을 때도 요 손으로 이렇게 만졌을 때 이게 단차가 있으면 안 돼요. 조금 더 박아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바디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바디를 갈가먹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요거를 양쪽으로 넣어주면은 끝이 납니다. 넣는 방향은 여기 그 굵은 쪽 나사 구멍이 있습니다. 나사 구멍. 여기 보면 나사 구멍이 있어요. 나사 구멍이 이제 위로 나온다고 해서 노즐을 살짝 든 상태에서 노즐 옆면에 홈이 있거든요. 홈과 같이 이렇게 넣어준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요거는 정말 딱 뜯어보시면은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예. 들어갔고, 십자 드라이버를 너무 세게 쪼으시지는 말고요. 나사가 안에서 이렇게 너무 세게 쪼으다가 헛돌아 버리면은 요거 부품을 구하기가 힘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조금 감안해야 되니까 너무 세게 쪼우지 말고 천천히 적당한 힘으로 쪼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렇게 한번 열었다가 할 때 안에 약간의 기름칠도 조금 해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요렇게 조립이 완료됐습니다. 간혹 그런 분들이 있으세요. 분해를 안 한 상태에서 그냥 갔다가 앞에서 밀어버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안에 부하 밸브까지 같이 고장이 날 수 있으니까 뭐
그 판단은 뭐 본인이 책임을 지고 하시면 되죠. 뭐 본인이 뭐 자신 있다라고 하면 하면 되는데, 뭐 이게 분해해서 다시 조립하는 게 그렇게 복잡하지가 않기 때문에, 한번 어차피 여러분들이 이 노즐 GBB를 사용하면은 이 노즐에 대해서 이 쓰다 보면은 깨지는 경우들, 그리고 유지보수를 하기 위해서 한 번씩 정비를 하기 위해서 한 번씩 뜯어봐야 되거든요. 내 총은 내가 정비를 할 수 있어야 그만큼 돈을 안 까먹습니다. 예. 그래서 나머지 요 이제 요런 것들, 요런 것들, 요런 것들 이렇게 조립을 됐죠? 예. 조립하고 그리고 나서 스톡을 다시 하고 요거 핸들은 그냥 밑에서 이렇게 방향에 맞게끔만 꼽아 주시면 됩니다. 요거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예. 요렇게 꼽으면은 다 됐습니다. 그러면은 자, 핀을 구멍 좀 보고 치십시오. 저처럼 이렇게 다 안 들어갔는데 막 힘으로 치려고 하지 말고, 예, 요렇게 해서 조립이 다 됐습니다. 자, 단발. 예. 자, 오늘은 여러분들께 아주 유익한 정보죠. 아미 G36C의 볼트 캐리어를 정비하고 노즐을 완전 분해하는 방법, 그리고 조립하는 것까지에 대한 영상을 찍어 봤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다라고 하면은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을 드리고, 다음 이 시간에 또 다른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이 시간에 또 다른 재밌는 영상으로 뵙도록 할게요.